누구시냐니까요? 나다. 큰아버지? 잠시만요. 비상. 기상. 기상 비상이야. 오빠 기상. 설마 니들 지금까지 자고 있었냐? 설마 그럴 리가요. 저희 다들 깨어 있었어요. 근데 큰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니네 애비가 미국에서 전화했더라. 병원도 그렇고 니들도 걱정된다고 좀 들여다봐달라고. 그럼 큰아버지 병원은요? 휴가다. 이참에 친구들도 만나고 잘 됐지 뭐. 니네 학교 김 교수가 내 의대 동창이잖니. 근데 니 천호 어디 있어? 아, 예, 큰아버지, 저, 그 잠깐 어디 갔어요? 어디? 친정에. 뭐? 세미나. 친정이야, 세미나야. 세미나 하는 데가 언니 친정 근처래요. 세미나 갔다가 친정 들렸다 온댔어요. 그래? 언제 오는데? 아니, 저, 근데 저, 큰아버지 언제 내려가시는데요? 오자마자 내려가려는 거냐? 아니죠, 형, 저는. 오늘 보고사항 전달해 주세요. 예, 우선 이 대리는 집안 사정 때문에 출근 못한다고 결근 신청을 했습니다. 어쩐지 사무실이 더 널찍하게 보이는군. 다음 스케줄은? 예, 없습니다. 그래요. 참, 사장님. 케이블 음악 채널에서 고니아 씨 뮤직비디오 좀 보내달라고 그러던데요? 아우, 드디어 우리 고니를 홍보할 수 있게 되는 절호의 찬스구나. 저, 근데 사장님, 우리 고니가 뮤직비디오 찍은 적이 없잖아요? 뭐? 큰아버님이? 아빠 세미나 가신 동안 저희 집에 며칠 계신데요. 저 당신 큰아버지 성격 알지? 완전 호랑이신 거. 알지. 우리 결혼할 때도 큰아버님한테 허락받는 게 제일 힘들었잖아. 아니, 우리가 벌가하는 줄 알면 진짜 큰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 이거. 큰일 났네. 아, 불호령 떨어지시겠지. 어떻게, 여보? 언니 세미나 간 걸로 돼 있으니까 약국문 며칠 닫고 잠적해 계세요. 예. 아니, 근데 아가씨 복장이 왜... 아, 큰아버지 계실 동안은 모범생 컨셉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잘 어울리나 봐주세요, 언니. 더 세컨드 애플리칸 어 닥터 디멘디드 투 밀리언. 당신 며칠 동안 문 열지 말았지? 어. 아가. 큰아버님. 아니 로스미라 갔다더니 왜 여기 있냐? 아, 저 그게요. 방금 막 출발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다시 문을 연락을 했는데. 그래? 예.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응? 그래.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뮤직비디오 제작사에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자, 요거는 조성모 뮤직비디오 제작사. 자, 요거는 서태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수영. 일십백천만십만. 어? 어머, 이건 아무리 싸게 후려치려 그래도 너무 익스펜시브하다. 아니, 무슨 뮤직비디오 찍는데 이렇게 억씩 들어가? 예, 우선 저 주연 배우 개런티가 제작비의 30% 정도? 그거야 뭐 우리는 권위가 있으니까 따로 남자 배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리고 작가료가 제작비의 20% 정도. 예, 스토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인기 작가한테 그 스토리를 받으려면은 스토리. 김가로사, 내 병원에 있을 때 이렇지 않았잖아. 차트들이 이게 뭐야,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든지, 최근 진료 순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뒤죽박죽. 이러면 김가로사를 동생 병원에 보낸 내가 뭐가 돼?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몽땅 정리해. 비싼 대본료 줄 거 없이 우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스토리를 짜보는 게 어떨까요? 아,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각자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내봐요. 아, 예, 사장님, 그게 저... 내 생각에는 러브 스토리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멜로요? 그렇지. 일단 여주인공은 공주여야 돼. 사장님, 우리나라에 공주가 어디 있습니까? 궁전에서 살던 공주가 그 생활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밤에 탈출하는 걸로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지. 궁전을 나온 공주는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아. 이때 공주를 죽이려는 킬러가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여주인공을 죽이면 어떻게 해? 킬러는 필요 없어요. 저기요, 이렇게 차가운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이상하잖아. 거봐, 잘생긴 남자 주인공부터 만나야 돼. 공주가 공원 벤치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야. 거기서 분위기 있게 비가 내리는 건 어때요? 그거 좋은 애 모두 있다. 잠들어 있는 공주에게 너무나 잘생긴 기자가 다가오는 거야. 바로 그때 킬러가 나타나는 거야. 우산을 쓰나요? 킬러가 우산 쓰면 모양 빠지는데. 저기요, 이거 쓰세요. 킬러 때문에 자꾸 이상해지잖아. 킬러가 왜 나와야 돼, 왜? 그래? 아, 그럼 공주가 킬러를 죽였어야 되나? 아, 정말.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니들 힘 좀 줘. 힘 좀 줘. 아, 저쪽으로 들어가. 야!